이게 또 바뀌었다. 바뀌었나? 오케이, 민준이 12월 14. 어, 3.8에 맞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깁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is it long? 되죠. Is it long? 오케이, 그랬더니 Yes, it is. Yes, it is long. 그거 짧지 않다? 그렇죠. It is not short. It's not short. It's not short. 오, 그다음 그것은 새거냐? New. New? Is it new? Is it new? 오케이, 뭐라고요? Is it new? Is it new? 그랬더니 아니야, 그렇지 않아. No, it isn't new. No, it isn't. No, it isn't. 그것은 낡았어. It's old. It's old. 예, 그 다음에 그것은 얇냐? Is it thin? Is it thin? 아니, 아니 그렇지 않아. No, it isn't. No, it isn't thin. No, it isn't. 그것은 두꺼워. Ooh, it's thick. It's thick. 오, 짱짱짱. 몇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is it long의 뜻은 그것은 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it is long 하고 비교해서 설명할 거고요. long의 뜻이 뭐예요? 잠깐만. 오케이, 길다가 아니에요. 긴이에요, 긴. 오케이, long이 긴 이란 뜻이니까 무슨 실까요? 오케이, 그래서 민주, 씨는 무슨 씨가 있다? 네? 씨는 무슨 씨가 있다? 바다 씨, 그 다음에 뭐? 이름 씨, 무? 오케이, 어떤 씨? 그 다음에 어찌 씨? 이렇게 있다 했죠? 네, 안녕히 가세요. 어떤 씨는 이름 씨를 꾸며준다. 어떤 사람들, 어떤 자동차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씨는 하다 씨를 꾸며준다. 어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느리게 달린다. 어찌 씨는 하다 씨 꾸며주고 어떤 씨는 이름 씨는 어떤 것이나 누구라 했습니다. 책상이라는 것, 책상. 그래서 이름 씨라 했어요. 그러면 long은 그래서 무슨 씨가 되는 거죠? 어떤 시죠? 어떤 강? 긴 강. 맞습니까? 어떤 줄? 긴 줄. 방금 얘기했던 강이나 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슨 시예요? 선생님, 빨리 수업하러 오세요. 쌤이 보내드려요. 이름 시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롱이고 이즈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비동사죠.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어떤 시 앞에 이게 이름시야?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비동사가 있으면 합쳐져서 무슨 뜻이 된다? 어떻다 라는 문시로 바뀐다. 하다시로 바뀐다 라고 네 번째 얘기하고 있어. 선생님 다섯 번까지 설명한다 그랬지. 어떤 시 앞에 long이 어떤 긴이란 어떤 시인데 앞에 is라는 비동사 있으니까 합쳐서 무슨 뜻이 됐단 말이야. 길다가 됐단 말이지. 길다라는 무슨 시가 됐다? 하다시가 되었다. 쓸데없는 주문이 있어요. 내가 패드 안 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또 왜 패드를 안 해야 되는지 나한테 얘기해봐. 너무 힘들어. 아, 너무 힘이 들었다. 오늘 뭐 저기 백두산 올라갔다 왔죠? 네. 자, 그러면 it is long의 뜻은 뭐예요? 그것은 긴데.
It is long. 그것은 길다죠. It is long. 그것은 길다죠. It is long. 그것은 길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은 길다라고 마침표 찍는 말이 아니고 그것은 기니라고 묻는 말이죠. 네. 그러면 it is long을 어떻게 바꾸면 그것은 기니라고 묻는 말이 돼? It is long을 어떻게 바꿔주면 돼? 어. Is it? 하고 이렇게 it is를 뭐로 바꿨더니 여기 is it. 뭐를 뭐로 바꿨더니 it is를 뭐로 바꿨더니 is it로 바꿨더니 뭐하는 말 됐다. 오케이. 나머지도 똑같아. You are happy 한 뭐야? You are happy. 너는 행복하다죠. 얘가 행복하니까 어떤 행복한 앞에 비동사 붙으니까 어떻다 행복하다. 넌 행복하다. You are happy. 그럼 넌 행복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떡하면 돼요? You are you? It is it? 하니까 묻는 말이 되네요, 영어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기냐고 물었더니 기니까 뭐라 그래요? Yes, it is. Yes, it is. 뒤에 생략된 말을 얘기 생각해내란 말이죠. Yes, it is. Is it long? Yes, it is long. 그것은 기니? 그래. It is long이 무슨 뜻이었어? It is long. 그것은 길다였죠. 기냐라고 물었는데 기니까 yes it is 라고 그러고 여기에 long은 상대방이 벌써 한 말이니까 이렇게 쓰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생략해 버릴 수 있다.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ort의 뜻은 뭐예요? short. 그러면 short는 반대말이 뭐예요? short의 반대말이 뭐예요? long이 되는 거죠. 긴 long 짧은 short. So it's not short. Not short 하면 어떤 짧지 않은. 됐습니까? 짧지 않다. 짧지 않다는 얘기 결국 어떻단 얘기야? 길다란 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new의 뜻은 뭐예요? 새로운 새 것인. 무슨 시예요? 어 깜짝이야. 어떤 시죠? 그러면 it is new는 뭔 뜻이에요? It is new. 그것은 새 것이다. 새롭다. 여기에 어떤 시 앞에 뭐 있더라? is가 뭔데?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합쳐져서 뭐가 된다? 어떻다 라는 뜻의 하다시가 된다. 됐습니까? 근데 묻는 말이니까 it is new를 뭐로 바꿨더니 is it new 했더니 새 거니라고 묻는 말이죠. 그러니까 새 게 아니니까 뭐라 그래요? No, it isn't. No, it isn't. No, it isn't. 뒤에 생략된 말이 뭐냐고요? No, it isn't new. isn't는 뭐에 줄인 말이에요? isn't는 뭐에 줄인 말이에요? is not의 줄임말이 뭐다? is not의 줄임말이 isn't. is는 왜 자꾸 얘기해? is not의 줄임말이 뭐다? isn't. it is new 하면 뭐예요? it is new. it is new 뭐 뜻이에요? 그것은 새 것이다. 새롭다. 근데 여기에다 뭘 집어넣었더니 not을 집어넣었더니 무슨 뜻이 됐어?
새롭지 않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thin의 뜻은 뭐야? thin. 얇은. 무슨 시예요? 어떤 시요? 어떤 시죠? 어떤 책? 됐습니까? 어떤 시하고 뭐하고 같이 쓰면, 어떤 시하고 뭐를 같이 쓰면, 비동사 같이 쓰면 어떻다가 되죠? 그것은 얇다. 이 발이 오케이. It is thin. 그것은 얇니? Is it thin? 그랬더니 얇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No, it isn't. No, it isn't. Thin. 얇지 않다. Thick의 뜻은? 꼭. 그러면 thick의 반대말이 뭐예요? Thin. Old의 반대말은? New. Short의 반대말은? Long.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어요. Well done.